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혀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혀는 맛을 구별하고 음식을 씹고 삼킬 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도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이 혀 건강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 주제는 혀가 굳는다입니다. 이 혀가 굳는 증상과 전반적인 혀 건강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혀가 굳는다입니다. 혀가 뻣뻣하거나 굳는다. 혀에 이상이 있다. 상당히 공포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혀가 잘 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는 혀가 굳는다, 혀가 뻣뻣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뇌질환, 중풍,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상당히 긴장을 하고 당황을 합니다. 안면 마비도 마찬가지죠. 안면이 뻣뻣하다. 또는 손가락이 뻣뻣하다. 굳는다. 감각이 이상하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뇌에 이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혀가 굳는다. 이것은 뇌에 검사를 하도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혀가 뻣뻣하게 굳거나 감각이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관점에서 치료를 하고 또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혀는 한의학에서 어느 장기와 연관이 있는가? 물론 전신의 모든 장기와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혀가 가장 연관이 많은 장기는 심장입니다. 또 그 다음은 이제 콩팥신, 신장입니다. 하트, 심장과 신장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관이 많은 것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혀는 심장의 싹이다. 이렇습니다. 또는 심장의 구멍은 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심장의 싹이라는 얘기는 심장과 연관돼서 혀에 어떤 병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심장은 한의학에서는 이제 심장은 화의 장기입니다. 화, 스트레스. 그래서 심장에 어떠한 감각이 이상이 오거나 심장이 뻣뻣하거나 이럴 때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심장과 관련된 체질, 예를 들어서 얼굴이 붉다든지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진다든지 눈이 동그랗다든지 입술이 얇다든지 입술 상순이 뾰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예민하죠. 스스로 자신을 볶는 경향이 있죠.
너무너무 착하지요. 예의 바르고 틀림없고. 이런 사람들이 대충 보면 심장과 연관되는 병들이 잘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요만한 무슨 얘기를 듣는다, 이런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을 상하는, 건드리는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는 얼굴 표정이 싹 바뀌면서, 그것이 계속될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런 증상도 나타나지만 혀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혓바늘이 돋는다. 혀에 구멍이 나는 고뇌염이 생긴다. 또는 갈라진다. 또는 혀가 바짝바짝 마른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초기 증상이고,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혀가 뻣뻣해지는 이러한 현상이, 굳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심장이 싹이라는 것이, 혀는 심장의 구멍은 혀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현대의학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엉뚱한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의학적으로 임상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가. 아무리 현대의학으로 잘 안 되던 이런 증상들, 특히 혀가 뻣뻣하다든지 이런 증상들, 혀가 화끈화끈거린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잘 안 되는데 한의학 관점에서 치료를 하면 잘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뭐냐? 혀는 심장의 싹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고, 심장의 구멍은 혀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신장과 연관되는데, 신의 진액이 혀끝으로 나온다. 대개 상중하로 인체를 나눌 때 상부는 청, 맑을 청, 맑아야 되죠. 열이 나서는 안 되죠. 더워서는 안 되죠. 근데 상중하로 볼 때 하는 밑에 부분은 따뜻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심장과 관련되는 사람들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 차고 위는 열이 납니다. 그럴 때 이 신장과 관련돼서 혀가 뻣뻣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을 꺼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밑에 콩팥 기운을 좋게 해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 밑에를 데워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면 허화가 떴던 것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혀가 뻣뻣하거나 혀가 굳는 현상이, 또는 혀를 자꾸 깨민대는 사람들도 있죠. 나도 모르게 밥을 씹다가 또는 말을 하다가 혀를 깨문다는 사람들이 있죠. 볼을 깨문다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화수의 조화가 깨진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요. 고통을 많이 받는데요. 검사를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혀가 굳는 현상을 치료하는 것은 바로 심화가에 의해서 왔을 때는 황련탕이라는 걸 쓰고, 또는 상열하한, 이게 상하죠. 심장과 콩팥입니다. 상열하한. 이게 잘못된 거죠. 상열하한이죠. 원래는 위는 맑아야 되는데 허화가 뜬 거란 말이에요. 밑에는 따뜻해야 되는데 차진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된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런 거에 의해서 혀가 굳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신선복기탕이라는 이런 처방을 써서 치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얼굴이 펄게서 오는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 손발도 뜨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발은 냉골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렬하는. 이와 같이 혀가 굳는 경우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중풍에서 오는 것인가? 뇌의 검사상에 이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고 뇌의 이상이 없는데도 혀가 굳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한의학적으로 볼 때 심장과 콩팥, 심신과 연관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한의학적으로 진단해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혀가 굳는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박사님, 혀가 굳는 증상으로 고생을 하다가 한약을 네. 복용한 후에 좋아진 사례가 있나요? 네, 39세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은 다음에는 혀가 굳어지는 것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저런 치료를 했으나 치료가 잘 안 됐답니다. 근데 대개 가벼운 병은 금방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는데 이런 현상들이 점점 심해지니까 어느 분의 소개로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였습니다. 네, 우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분의 생김새적인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여성은 얼굴이 갸름하게 생긴 미인형입니다. 이와 같이 상중하로 갸름하게 생긴 사람은 한혈을 주관한다. 한혈에 의해서 병이 온다는 것이 한의학적인 특징입니다. 또 이 여성은 얼굴만 갸름하게 생긴 게 아니라 코도 길게 내내먹은 체질입니다. 이런 체질은 위로는 열이 나는데 배꼽 이하는 냉골입니다. 즉 한혈이 주관하는 그런 체질적인 특징대로 그대로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바로 위는 열이 나고 배꼽 이하는 냉골이라는 이런 체질 이것이 이제 혀가 뻣뻣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여성도 배가 냉하다고 호소했으며 얼굴로는 열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네, 이 환자는 어떤 증상들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했는지요? 네, 지금 39살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혀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고민을 하였는데 요즘은 이런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져서 여기저기 검사도 하고 또 이런저런 치료도 받아보았으나 별로 좋은 효과가 없어서 한방치료를 위해서 내원한 것입니다. 요즘은 더욱 이런 증상들이 심한데 나이가 들면서 직장관계 이런 여러가지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혀만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조이는 듯한 증상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거의 요즘은 매일 있으면서 오른쪽 혀파도 콕콕 쑤시는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증상들이 4, 5개월 전부터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7, 8년 전까지 변비설사를 반복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대변을 보긴 하지만 가끔 잘못 먹으면 설사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20대부터 턱관절이 별로 좋지 않았고 5, 6세 경우에는 3, 4년 정도 기관지 천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으며
머리에서 피가 아래로 쫙 빠지는 느낌이 들면서 쓰러질 듯한 느낌이 들고 실제로 쓰러진 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증상들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이렇게 병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얽히고 설켜 있을 때는 생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긴 모습에 답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이 여성은 얼굴이 붉다고 그랬는데 바로 심화가 동하기 쉬운 체질이죠. 심장의 화가 동하기 쉬운 체질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은 체질입니다. 사소한 이야기를 들어도 크게 와닿고 크게 걱정을 하고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 허리 이하 아래가 냉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위로는 열이 오르고 아래는 찬 현상인데 이것은 상하가 거꾸로 돼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이러한 심화가 동하는 체질은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진 않나요? 네, 심화가 동하는 이런 체질들은 혀를 깨물거나 볼을 깨물거나 입술을 깨무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여성도 이런 현상을 문진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한테 이런 문진을 하니까 상당히 당황을 하면서 맥을 봐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혀가 신경 쓰면 뻣뻣해지는 것이라든지 또 평소에 볼이라든지 혀, 입술을 잘 깨무는 이런 현상을 보아서 바로 상하가 심신이 교류가 잘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신선 복기탕이라는 이런 약을 투여했습니다. 네, 이 신성 복기탕을 복용한 결과도 궁금한데요. 한약을 복용 후에 우선 혀가 많이 뻣뻣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개선이 돼 나간다고 했습니다. 편안해졌다고 했어요. 또 혀를 씻거나 입술을 깨물거나 볼을 깨무는 현상도 많이 좋아졌고 또 가슴이 조이는 현상, 우측 혀파가 통증이 느껴지는 거 이런 모든 현상들이 아주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여성은 생리가 자꾸 땡기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도 좋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혀가 굳는 것은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중풍이 걸린 거 아닌가 하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심화와 연관돼서 혀가 뻣뻣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혀가 굳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심화를 꺼주고 심신이 이렇게 제대로 운행되게 해주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 있는 그러한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노인성 어지러움증과 수술이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잠깐 어지러워질 수가 있죠. 그러나 어지러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어지러움 때문에 불편을 느낄 때 그 고통, 그 공포는 상상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어르신이 어떤 수술 후에 어지러움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 어지러움증만 없으면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요즘 의학이 발전되고 그러면서 병들을 치료하는 수단으로서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수술하는 경우에는 회복이 빠릅니다만 연세가 많은 분들이 수술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회복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관련돼서 노인성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술한 것을 빼놓고 그냥 노인성 어지러움이다 이렇게 하면은 치료가 안 됩니다. 수술과 관련된 노인성 어지러움증이라는 관점에서 치료를 해야 한의학적으로 노인성 어지러움증이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어지러움증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어지러움증은 중풍의 징조이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유, 뭐 어지러움은 전부 다 중풍 올라 그러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조항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어지럼증은 중풍의 징조인데 이 어지럼증이 왔는데 살이 찌고 흰 사람은 또 마르고 검은 사람은 살이 찌고 흰 사람과 마르고 검은 사람의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한의학에서 살이 찌고 흰 사람을 기어습담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어습담. 기는 부족하고 습담. 노폐물이 자꾸 쌓이니까 살이 찌죠. 그런 사람이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사군자탕 가관방을 씁니다. 이 사군자탕이라는 것은 기를 돋가서 습담을, 기를 돋가서 습담을 없애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의학적인 치료는 흠을 보완해주는 치료입니다. 흠을 보완해주면 인체는 저절로 정상화됩니다. 그러면 어지럼증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검고 마른 사람은 혈허 유화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혈이 허하다는 것은 혈이 영화를 누려야 살이 어느 정도 찝니다. 근데 혈이 부족하면 자꾸 말라갑니다. 또 마르면 살이 살집이 있으면 물컹물컹하지만 살이 없으면 단단하죠. 그만큼 날카롭고 예민한 거고 살이 없다는 것은 진액이 없다는 뜻이고 진액이라는 것은 물 숫자 수인데 수가 부족하니까 어때요?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날카롭고 예민하다는 뜻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날카롭고 예민하죠. 그래서 기어습담형은 원만합니다. 그런데 혈허유화형은 단단한 반면에 날카롭고 예민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에는 보혈을 시켜야 되니까 사물탕 가관방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보혈을 시키면 화가 줄어듭니다. 이 흠을 보완해 주니까 어때요? 어지럼증이? 우리가 빈혈 이래잖아요. 빈혈.
어지럼증이 봉혈시켜 주니까 좋아지는 거야. 허훈이라는 게 있어요. 허훈. 이게 뭐냐면 연세가 많으면 점점점 몸이 허약해져 가죠. 또 사람이 무리를 하면, 젊은 사람이라도 무리를 하면 몸이 허약해지죠. 병을 앓고 나면 몸이 허약해지죠. 수술을 하고 나면 몸이 말도 못하게 허약해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병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병후. 대병후는 그냥 허약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나타나는 어지러움증을 허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내상으로 기가 허하여 어지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내상이라는 건 너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도 내상이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고 무리하는 것도, 무리하게 일하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내상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기가 부족해지면 어지러워지는데 그럴 때 보증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실혈. 피를 많이 쏟았단 말이야. 피를 많이 잊어버렸단 말이야. 출산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또는 교통사고 같은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어지러운 경우에는 군기탄 같은 거. 양이 허해서 노인이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것은 양이 허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흑석단이라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신기가 허해서, 신이 허해서 기가 귀원되지 못해서 어지러울 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십전대보탕이라는 약을 쓰면 어지러움증이 치료됩니다. 이와 같이 허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게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이 허약해졌으니까. 네. 그 다음에 대병후.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도 병을 앓고 날 가능성이 많죠. 몸살을 앓고 날 가능성이 많죠. 감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죠. 그걸 대병후라고 합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호로에 의해서 감기, 몸살 비슷한 증상도 나타나요. 그럴 때는 이제 증선백출산이라든지 삼령백출산이라든지 자음검비탄 같은 것을 체질에 맞게, 증상에 맞게 쓰면 많이 좋아지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성 어지러움증은 수술과 관련돼서 몸이 허약해져서 오는 허훈에 의해서 올 수도 있다. 또는 내상에 의해서 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한의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잘 됩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노인성 어지럼증과 수술이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성 어지럼증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네. 연세가 많은 어르신 가운데 어지럼증을 많이 겪거나 또는 특수한 경우가 있었나요? 네. 이번에 이제 80세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평소에 상당히 건강했던 여성입니다. 병도 없이 잔병 치레하지 않는 건강한 여성인데, 어느 날 우연하게 검사상에 위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져서 위암 수술을 하고, 또 갑상선에서도 암이 있고 다음석도 제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을 겪는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부터 이거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지럼증이 너무나 심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경우인데요. 이분은 원래도 건강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어지러울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상당히 당황해서 내원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 환자는 생긴 모습이나 맥이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생긴 모습은 갸름한
미인형입니다. 연세가 80인데도 상당히 미를 갖춘 그런 형이었습니다. 단정하고요. 또 맥은 특징적으로 백이 백맥을 쳤는데요. 이렇게 맥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암시해 줍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옹저 현상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다. 즉 뭐냐면 수술 후에 그 뒷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옹저 한혈에 의해서 이렇게 맥이 높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맥이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착량이라고 해서 가려움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수술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수술 뒤에 몸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아서 이런 맥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환자는 어떠한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했나요? 이분은 요즘 원래 건강했던 분인데 요즘 불편한 것은 가장 괴로운 것은 어지러움증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됐는데 외출하기가 겁이 난다는 거예요. 길에 가다가 쓰러질까 봐 어지러움증만 없으면 소원이 없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리가 힘이 없고 저리고 팔다리에 힘이 없다. 또 위를 많이 잘라내서 좀 과식을 못한다. 과식하면 조금만 과식하면 너무나 답답해서 괴롭다. 예전에 식후에 좀 졸리고 외출했다 돌아와도 한숨씩 자곤 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잠도 잘 안 온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환자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박사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병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첫째가 80세라는 연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수술을 여러 번 했다는 것입니다. 수술하면 전신의 모든 기운이 수술한 부위를 회복시키려고 모든 기운이 그리로 몰리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약한 면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의 조화가 깨져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어지러움증입니다. 허훈이라고 그러죠. 허약해져서 대병 후에 대수술 후에 나타나는 어지러움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위장을 수술했죠. 위장을 수술한 뒤에 어지러움증은 치료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삼령백출산을 투여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이 원래 건강했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술을 했지만 또 나이도 80세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지러움증만 없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삼령백출산으로 위장 수술 뒤에 뒷마무리를 잘 해주기 위해서 삼령백출산을 투여했는데 1개월 복용 후에 어지러움증이 없어지고 신기하다, 살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지러움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씩 또 어지러워지는 이런 현상이 나서 다시 내원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같이 똑같이 삼령백출산으로서 위기를 좋게 해줄 목적으로 이번에는 5개월을 꾸준히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재발하던 어지러움증이 좋아지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전신에 여기저기 불편했던 증상이 좋아지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사님 궁금한 게요. 이 네. 삼령백출산이라는 한약이 어지럼증에 그렇게 좋은 약인가요? 한약에서는 이제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 어지럼증에 직접적으로 쓰는 약이 있지만 이 삼령백출산은 위기를 돋궈서 위장을 수술한 뒤에
위기가 약해져서 나타난 어지럼증을 없애는 약입니다. 즉 위의 부위가 제대로 회복되면 인체의 중심이 잡히고 음양기열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어지럼증에 쓰는 삼령백주사는 바로 위기를 돕아서 그 어지럼증을 없애는 약인데 바로 가루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약은 액체형으로 많이들 복용을 하시는데 이 약은 가루약 형태네요. 맞아요. 한약 그러면 물약을 생각하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가루약을 쓰기도 하고 알약, 환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데려서 쓰기도 합니다. 지금 삼령백출산이라고 그랬어요. 산재라는 것은 가루약입니다. 심폐에다가 약기운을 늦어서 위장으로 똑똑똑 간접적으로 위기를 든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도 있지만 위장을 수술한 큰 수술을 후에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삼령백출산을 투여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어지러웠던 증상들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고장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감행할 때도 많은데요. 어르신들은 수술을 감행한 후에 어지럼증을 느끼곤 합니다. 노인성 어지럼증 제대로 된 한방 치료를 통해 꼭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100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100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인천에서 유연성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건강 문제로 박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남편은 30대 후반인데 크론병을 앓고 있어요.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혈병까지 보아서 진단을 받아보니 크론병이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있는데 잘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병원을 다닌 지 벌써 3년째인데 이대로 평생 병원을 다녀야 하나 싶어 걱정입니다. 한의학적인 섭생법이나 치료법이 있을까요? 남편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잘 절제를 못합니다. 대량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장에 구멍이 생기는 응급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데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요. 176cm에 85kg으로 생김새는 둥글고 넓적한 얼굴에 식탐이 정말 많습니다. 배도 나왔고 잠잘 때 코도 많이 골고요. 아직 30대인데 병이 있으니 저는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박사님 한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아직 30대 한창인 나이에 크론병을 앓고 계시는데요. 식탐이 많다고 하셨는데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크론병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근접된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농혈입니다. 예, 농혈리는 이제 농이 나오고 피도 나오고 이러는 것이죠. 크론병이라는 것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염증이 생기는 그러한 질환인데요. 악화되는 것과 좋아지는 것이 자꾸 반복되고 사실상 치료가 잘 안 되고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바라보는 각도가 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혈리라는 관점에서 한의학에서는 치료를 하는데 한의학적으로 염증을 없애는 그런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약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섭생입니다. 우리가 위나 장질환이 자꾸 재발하는 이유는 바로 섭생. 말하자면 평소에 음식 섭취의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개선되고 그렇게 해서 위장에
부담이 가지 않는 조건 하에서 농혈이라는 크론병이 농혈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자약탕 같은 이런 약을 쓰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식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저녁에 폭식을 하면 안 됩니다. 술 드시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또 이 담배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후에는 반드시 충분히 걸어서 다리가 힘이 들 때까지 직전까지 걸어서 완전히 소화흡수시키는 것이 크론병을 이겨나가는 방법이고, 염증을 없애주는 것은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그 체질적인 감별에 의해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사연 보내신 유연성님, 오늘 박사님의 말씀 참고하셔서 섭생법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오늘은 혀가 굳는다 그리고 노인성 어지럼증과 수술,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 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